사람의 오장육부가 모두 담겨져 있다고 하는 신체 기관인 발. 그렇게 발은 언제 어떤 환경에서든 보호받아야 하고 편안해야 한다. 그래서 신발 제조 기업들은 연구를 한다. 어떻게 하면 발을 더 편안하게 보호하면서 사람의 건강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를. 신고 걷는 것만으로 내 몸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셀 수도 없이 많은 기능화 중에서 진짜 기능성화를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닐터. 하지만 알짜배기 기능성화는 바로 티가 나기 마련이다. 제 구두 인생 올해는 만 48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우물만 파며 이것이 나의 인생이자 천직이라 여기며 현재까지 구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개발한 것이 관절 보호 기능성 화입니다. 이 신발은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하며 관절을 보호해주는 제품으로서 허리 통증, 관절 보호, 족저 근막염에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자세를 잡아주는 신발과 같은 다양한 기능성이 탑재된 신발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기능성화는 관절 보호를 위해 개발되었다. 오랫동안 걷다 보면 그 충격으로 무릎이 아플 때가 있는데요. 이곳의 기능성화는 그 충격을 흡수시켜준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제품은 걸을 때마다 발생되는 발바닥의 충격을 흡수하여 관절을 보호해주는 기능성 제품입니다. 16가지 기능과 소재로 사용자의 발을 편안하게 하는 최적의 기능성 신발. 건강은 물론 스타일까지 완벽에 가깝게 잡았다. 충격 흡수를 위한 소재만 해도 정말 다양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소재가 적용됐나요? 걸을 때 발생되는 충격은 대부분 발 뒤꿈치에서 더 크게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 신발은 뒤꿈치 부분에 쿠션, 스프링을 탑재해 충격을 흡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사용자의 발 건강에 집중하여 디자인하고 탄생된 이들의 신발은 충격 흡수용 쿠션 스프링 지지대 이외에도 혈액순환을 돕기 위한 자석을 탑재했다. 거기에 고무로 밑창을 처리해 미끄럼을 방지하고 뒤축 교정을 위해 월형을 넣었고 오슬라이트 소재를 신발에 탑재해 항균과 발냄새 발생을 최소화했다. 저희 제품은 한마디로 과학입니다. 기능성화는 특허 두 개가 보유되어 있고 신발 안에는 자석이 들어있어 인체에 기를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게르마늄이 들어있어 원적외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특허 기술을 담은 쿠션 스프링 지지대의 우수한 탄성력으로 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신고 걸어도 충분히 그 충격을 흡수해 관절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이 기능성 신발은 신고 있는 것만으로도 발은 물론이고 몸 전체에 좋은 영향을 끼치겠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기능성 신발은 우선 관절 보호에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인체공학적 맞춤형 인솔로 장기간 신고 있어도 불편하지 않으며 충격 흡수를 해주기 때문에 피로감이 덜합니다. 항균은 물론 엔돌핀 생성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분들에게 추천해 주는 게 좋을까요? 저희 신발은 관절과 관련해서 치료를 했거나 치료 중인 분에게 우선순위로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하체가 약하신 분, 족저근막염이 있으신 분에게도 권해드리며 하루 종일 서서 일하기 때문에 발에 과다한 무리를 주는 분이나 허리가 약하신 분에게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관절보호 여성화 8종, 관절보호 남성화 11종으로 제작해 유통하고 있다. 제품 하나하나에 기능성화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채택했다. 그리고 신는 사람의 건강을 위한 희망을 담아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호평을 받고 있다. 48년 동안 재활하는 한 우물만 판 재활마스터 안신호 대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술을 익히며 지금의 기업을 키워왔는데요. 이들의 기능성화가 대한민국 신발 산업의 미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람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저는 한평생 구두와 함께 해온 모든 기술력으로 고객님의 건강을 찾는 그날까지 연구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최고의 기능성화는 어떤 건가요? 오늘 만나본 장인정신이 깃든 제품이 바로 그 제품이길 바라면서 이들의 내일을 응원합니다.